7월 22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지난 14일 양주시 장애인협회의 장애인 자립작업장 종사자들이 주문받은 물량에 맞춰 포장작업이 한창입니다. 저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고 있는 자립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관내에 있는 창신리빙 기업에서 생활용품을 포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정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아름다운 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주시 한 기업의 판매 제품 포장 업무를 수행해 온 지 8년째입니다. 저희 회사의 제품의 마지막 단계인 제품 포장 단계를 장애인협회 작업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창신리빙이 있는 한 장애인협회 작업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역의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싶어 협회 작업장에 출근해도 일이 없었던 8년 전 회사 관계자를 만나 지금의 수익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큰 사고 없이 작업에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한 숙달된 노동력이 필요했는데 협회에 계신 분들이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생각보다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이어서 저희는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업무 능력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 점차 깨지면서 기업의 포장 업무 물량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일을 잘하고 있고 또 새로 회장님이 오셔서 박재영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사업이 잘 되고 또 우리 나이 먼 사람들도 용돈벌이도 괜찮고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이래 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업과 장애인 자립작업장이 맞잡은 손은 세상의 편견을 깨어가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충북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충북공고와 서원대학교 청주커피교육학원 청주맹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폐회식 등 부대 행사를 생략하고 전국대회 참가 선수 선발을 위한 기능 경기대회 중심으로 치러졌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참가자가 많이 줄어 제과제빵, 컴퓨터 활용 능력, 바리스타 등 18개 업종에서 기능 보유 장애인 126명이 참가했습니다. 전국대회에 나가기 전에 우리 충북에서 금상을 타신 선수들을 좀 훈련을 좀 강화해서 훈련비를 좀 줘가지고 그분들이 전국대회에 나가서도 금상을 타서 취업도 되고 그랬을 때 우리들이 그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충북이 전국대회에 나가서도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직종별 대회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상금이 수여되고 금메달 입상자는 오는 9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 충북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저는 지체장애 4급입니다. 젊었을 때는 공부하고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나이 먹고 하니까 여가생활을 하면서 자그마한 커피숍이나 하나 해볼까 싶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장애인 기능경기대회를 통해 우수기능장애인이 많이 발굴되고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늘어나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이윤희입니다.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는 지난 13일 순천시청에서 순천시 인재육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호남산업주식회사 3천만 원, 두산지게차 순천판매 주식회사 500만 원, 진형식 법무사 300만 원 등 총 3,800만 원의 후원금을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2001년에 설립된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는 성적 우수와 저소득층, 외국인 유학생 등 현재까지 2,201명에게 18억 4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